마지막으로 전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 보유 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된 두 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작년 2월 경기도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경력 보유 여성은 경제활동 유지 및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력 보유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김동연 지사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24개 공공기관에서도 경력 보유 여성의 돌봄 노동이 관련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특히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돌봄 노동의 경험과 역량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경력 보유 여성의 취업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더 나아가 경력 보유 여성을 우대하는 인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위기는 돌봄 육아에 대한 부담과 기존에 갖고 있던 이상적인 가족의 산판에 서울지에서 돌봄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돌봄 노동을 사사로운 집안의 일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 노동을 경험한 경력 보유 여성들의 중요성을 정부의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저출산의 위기는 절대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단체까지 확대해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에 경기도가 선봉에 서 주실 것을 김동연 지사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두 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염종인 의장님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해온 전국 최초의 민주주의 협치 모델인 의정정책추진단의 더불어민주당 단장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장관님과 함께 27개 시군 정책정담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4,101건의 지역 현안 중 104건의 정책 과제와 681건의 중점 정책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방 분권의 협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27개 시군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몇몇 두 단체장은 지역 도의원님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각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단체장을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파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은 정년 퇴직을 앞둔 분이 대부분이어서 도와 시군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정년을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부단체장은 반드시 도청으로 복귀해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보장 남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손으론 아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를 낼 수 없듯이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하기 힘들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부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는 왼손이라고 한다면 도의원은 주민을 대변하고 도청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오른손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힐 때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신명나지 않겠습니까? 부디 구호된 단체장인세에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